좋아. 비켜라. 비켜라. 안 들리느냐? 당장 물러서란 말이다. 좋아. 아니 됩니다. 어서 처소로 돌아가시옵소서. 비켜라. 어머니를 빼야 한다. 당장 비켜서란 말이다. 좋아. 어머니, 세자, 어머니, 소자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모든 것이 소자의 탓입니다. 어머니께서 일이 되신 것은 소자의 죄이옵니다. 돌아가세요, 세자. 세자는 이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모르시겠습니까? 이리 되면 세자도 무사하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도 함께 죄를 받겠습니다. 어머니가 이리 되신 건 모두 저의 탓이옵니다. 아니요,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세자. 이 어미를 보세요, 세자. 명심하세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세자. 서문 중신들이 세자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자는 반드시 보위에 올라야 합니다. 어머니, 세자를 지키기 위해 이 어미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 세자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왕이 되어 이 어미 가슴에 한을 불어주겠다고. 그리 약조해주세요, 세자. 반드시 그리 해주겠다고요. 어머니,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12마마께서 소자와 어머니를 죽이려 하신 게 정말 사실입니까? 금마. 왜요? 왜 그리 하신 겁니까? 무엇 때문에 소자를 그리 미워하신 것입니까? 소자가 큰 잘못을 한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어머니?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금마. 하지만 소자를 미워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자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까? 동궁전 나인들 말이 소자가 세자조와의 자리를 탐냈다 합니다. 그래서 마마께서 그러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자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금마. 근데 왜 그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세자조와 우애 있게 지내라 하셨는데 왜 12마마께서 소자를
안 됩니다, 마마. 이런 몸으로 어딜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마마를 뵈야겠네. 마마를 뵙고 들어야 할 말이 있어. 마마. 희빈께서는 나와 연인군을 죽이려 하셨네. 왜 그리 하셨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그 이유를 들어야겠네, 봉상공. 마마. 놀랍군. 자네가 날 찾아오더니 말이야. 내가 얼마나 비참한 꼴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싶었는가? 아니, 그도 아니라면 설마 내가 자네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라도 구하길 바란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마마. 저를 죽이려 하신 일, 연인군을 죽이려 하신 그 일, 적어도 저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죄를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연인군이 세자저하를 위해하는 일은 없을 거라 했습니다. 세자저하와 연인군이 형제로 지낼 수 있기만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헌데 왜, 무엇을 믿지 못해 그리 하셨는가 말입니다. 꼭 답을 듣고 싶은가? 정치를 믿지 못해 그랬네. 이 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랬어. 알겠는가? 자네의 말 따위는 중요치가 않아. 결국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은 연인군을 앞세워 세자를 치료할 걸세. 그리고 자네도 결국은 그리하게 될 게야. 마마. 용서를 구하라고? 천만에. 나는 자네한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알겠는가? 그저 자네와 연인군을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될 뿐이야. 결국 일이 되었군요.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돌이킬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절 찾으셨을 때 운명을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은 빛이 되고 한 사람은 그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 말입니다. 아니요, 마마. 세상에 운명 따윈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만 마마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뭐라고? 그러니 정치도 궐도 운명도 그 어떤 것도 탓하지 마십시오, 마마.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마께서 다른 선택을 하셨다면요. 그리고 이젠 저도 알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그 어떤 것도 돌이킬 수 없게 돼버렸다는 것을요.
아니요, 마마. 세상에 운명 따윈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만 마마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